불닭은 먹었습니다. 네, 오늘 불닭 먹었는데요. 똑같아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별 차이가 없어서 싱거웠어, 생각보다. 여기 그냥 핸드폰 박사들이 많구만. 다들 그냥 미래의 스티븐 잡스들이에요, 이 새끼들. 공부나 안 하고 시부람들 맨날 야동만 보는 줄 알았더니 그냥 IT 강국이 진짜 나오네, 니네들 채팅 보니까. 왜 근데 아프리카 애들 시부랄 놈들이 좋은 대학 간 놈들이 없어, 다들. BJ도 그렇고. 이 새끼들 뭐 그냥 아는 척 오죠, 진짜. 채팅창 보면 잡수요, 그냥. 미래에 그냥 잡수들 납셨네, 그냥. 보통 요즘 많이 쓰는 건 아이폰이죠? 예, 네, 솔직하게. 니네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 iOS는 맞나요? 예. 네. 갑자기 궁금하네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안드로이드예요? 아니면 아이폰 그쪽 계열이에요? 예. 네. 애플 계열? 이제 요즘에 아이폰이 많은 것 같아. 아이폰이 그 프로모션을 많이 해가지고, 통신사 약정해가지고. 요즘 다 아이폰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취로 저는 안드로이드를 좋아하거든요. 예,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폰이 많네요. 안드로이드도 있긴 한데, 아니, 나는 진짜 안드 좋아해. 나 안드 빠돌이야. 일단은, 갤럭시 그 셀카가 난 좋아. 아이폰의 그 디카, 그 뭐죠? 그 후면 카메라의 색감은 좋은데, 셀카는 뭐 그닥 적응이 안 돼서. 가장 싫은 게 이제 LG. LG. 아우, 진짜 뭐 LG는 씨부랄 쓰라고 해도 못 쓰겠어. 10%를 써봤는데, 착 같더라고, 진짜. 아이폰은 한국에 호환이 안 되는 게 많어. 네, 우리 다음 짭스님. 야, 또 전문가들 또 나오겠구만. 괜히 폰 얘기해가지고, 씨부랄 스티븐 짭스 분들, 그냥. 지금이요? 노트 뻐요. 갤럭시 S6인가? 그걸로 바꾸고 싶은데, 아니, 약정이 남았어. 노트 뻐. 노트 5도 나오지 않았나? 안드로이드는 삼성이 깝이요? 이런? 아니, LG로는 진짜, 셀카 찍으면 진짜 넙대같이 나와. 너구리 새끼만 나와. 내가 LG를 싫어했던 게, 아니, 셀카를 찍으면 씨부라 얼굴이 씨, 뭐, 사자 대가리 바닥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난 싫어했어, LG. 그리고, 뭐였지? 뭔가 배터리가 뭔가 조류였는데. 내가 무슨 폰 썼는데. 대가리 존나 크게 나와. 다 같은 거야, 그때부터. 넓어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내가 헬지를 싫어해. 지금 헬지 폰을 싫어해요. 안드로이드 빠돌이라 그런가 봐. 아, 그 삼성폰 빠돌이. 배가? 야, 배가 레이서 생각나네. 전설의 매력이. 나. 배가 언제 쪽 거냐. 야, 펜텍 살아있냐, 요즘에? 추억 돋네, 진짜. 배레기 생각나네요, 배레기. 그 옛날에. 나. 아, 펜텍 요즘 살아났어? 아, 정말? 아. 가격도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1,400원이었나? 제가 샀을 때가 1,400원이었어요. 잠깐만요. 이하 중에 저는 딴짓을 했으니까, 한잔 먹고 가는데, 아, 오늘은 제가 컵을 안 갖고 왔네요, 얼음 컵을. 아, 작았다, 진짜. 그냥 먹자, 오늘은 그냥 따서. 따서 바로 먹을게요. 네, 한 잔이요, 친구들. 아, 시원하다. 자, 계속해서 저는 김피탕이 좀 놀고 있어요. 치즈 부분이. 예, 이하 중에 우리 정민님이 간만에 뵙게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네. 오늘 처음에 게시. 고맙습니다, 우리 정민님. 되게 간만이네.
자, 이렇게 해서 김피탕. 이제는 뭐 치즈 부분을 제가 다 깎아 먹은 것 같아요. 좀 이게 스며드는 거 말고는. 딴따님 30이에요, 30. 딱 30입니다, 30.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우리 두 여성분들. 진짜 맛있어요. 되게 그냥 새콤달콤한 게 소주 안주로 그냥 맥주 안주로 최고예요. 이거는 간장 탕수육, 이거는 양념 탕수육. 아유, 계속 물어보네, 씨부라. 16,000원, 16,000원. 아우, 내가 무슨 맛있는 탕수육 사장님인 줄 알겠어. 피부 안 좋아요, 저. 조명빨이에요.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고요? 아이고, 이쁜 처자가 있어야 결혼하지. 나 만나주는 처자가 있어야 결혼하지. 뭐 결혼 나 혼자요. 맨날 물어보네, 저런 분들. 소개나 시켜주고 얘기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맞는 얘기지. 그냥 뭐나 혼자 결혼하나. 아프리카 BJ들이 왜 솔로인 줄 알아요, 친구들? 뭐그 외에 별개도 있겠지. 깐다님 왜 BJ를 안 어울리냐고? BJ 어울리고 싶은 사람도 없고 대전 지역 별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밖에 친구들 만나기도 빠듯해요, 저는 주말에. 술 친구들. 평소에 일하고 방송하고 이제 일하고. 깐다 형 재벌이라고? 시부랄로마? 정신 나간 새끼네 저거. 야, 이놈아, 재벌이 씨부랄로마 맛있는 탕수육 세트 먹고 앉아있냐? 야, 걔네들은 그냥 엘레강스하게 궁중표 못 봤냐? 딱 그냥 세팅해놓고, 인마, 냅킨에다가. 그렇게 먹었지. 뭐, 깐풍기 이런 거 먹었지. 이거보다 좀더 위에 급으로. BJ 중에 얼굴로 유상형이요? 제가 이 캠빠르라는데 BJ들을 왜 좋아하겠어요? 개미 그 정도면 말 다한 거야. 그런 날 아프리카 BJ들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없어요. 이렇게 채팅창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네요. 제가 일요일날 방송을 안 하다가 이게 간만에 했더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냥 녹방 보다가 캔빨 수많은 애들 많지. 이래저래 깐따도 캔빨이고. 미키님 한개 고맙습니다. 여기 양념도. 불닭은 하나 남았는데. 맛이 똑같아가지고 불닭 지금 막못 보신 분들 많아요? 궁금해요? 이거 하나 더 먹을까요? 아 그래? 하나 더 먹을게. 그러면은 아직 뜻한 거 같은데? 괜찮겠지? 정수기 물이 대충 이 정도 되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아니야 이거요. 이거
이거 믿어. 아니야, 이거, 친구들아. 내게 할래? 이거, 진짜. 나를 믿어. 어차피 뿔게 돼 있어. 니네들은 뽀고리를 못 먹어봤구만. 이거. 자, 좀 계속해서 먹습니다. 똑같아, 솔직하게. 지금 여기 친구들한테 좀, 이거, 스포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똑같아. 솔직히 찬물로 해도 돼. 너만 당신. 새끼는 그냥 말이 되는 걸 찬물로 씹으랄 놈이 그냥 그건 말도 안 되지, 야. 시간이 조금, 좀 길어지는 건 있겠죠. 탕수육 먹으면서 여러분들. 아, 왜 무서워? 왜? 오빠, 물다 빼면 안 돼요? 뭔가 뉘앙스가 되게 야하다. 물다 빼라고? 성분인데요. 물다 빼? 네가 빼라면은 빼줄 순 있어, 오빠가. 근데 힘들지 않을까? 조금 먹을 때? 아니, 뭐또 오해 마로. 아니, 오해 마로. 오해들 말고. 오해들 말고. 아, 여성분이 오빠 물다 빼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뭔가 좀 뉘앙스가 이상하긴 하네요. 아, 방금 전 채팅에서 그랬어요. 물다 빼달래. 음란막이요? 아프리카에 음란막이긴 여성분도 많아요. 야, 근데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 우리 여성분들도 뭐 때로는 뭐 이게 술자리도 그렇고 여자들끼리도 야한 얘기 궁금 많이 하지 않아요? 가장 궁금한 게 보통 야한 얘기하면 뭐 야동 얘기 이런 거 하십니까? 아 진짜 궁금해서요. 알로 뻥뻥이니 고맙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들이 야한 얘기의 주제는 뭐예요? 남자들과의 뭐 관계?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안 한다고요? 안 해요? 전혀 안 해? 야, 내숭 오졌다 진짜. 거짓말 말아요. 하잖아요, 솔직하게. 에이, 거짓말 마. 술자리 가면 여자들이 도자라던데, 왕게임하고 이런 거 하면은 막, 실토하던데요. 예. 아, 진짜. 너무 내숭피어 방송 재미없게 하네, 이 사람들. 아유, 아서 하지 마요. 알았어요. 에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여우들이구만. 에휴, 좀 얘기 좀 들으려고 했더니 그냥 내숭 오졌다 진짜. 내숭은 진짜 오지게 그냥 아프리카 여성분다.